5월 가정의 달 특수에도 완구 기업들 주가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악재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출산료 감소도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도 완구 기업 주가는 지지부진합니다. 오로라 주가는 올해 들어 4.8% 하락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0% 넘게 줄었습니다. 대원 미디어와 SM엔지 엔터는 각각 15%, 35% 넘게 급락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 위축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증시 변동성이 커진 영향입니다. 어린이날 특수도 글로벌 악재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린이날 특수로 인한 실적 개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이 좀 다 같이 안 좋아지면서 그런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달이라고 해가지고 뭐 가정의 달이고 해서 키즈 용품들이 좀 더 많이 팔릴 수는 있겠지만 지난해 5월보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출산율도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해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으로 올해는 심리적 마지노선 0.7명을 밑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완구 기업들이 차별화하기 위해선 고급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양쪽으로는 분명히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방식으로는 뭐 시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 살아남는 길은 좀 고급화 전략을 가져가서 그럼 단가가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매출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